무슨 카피 내가 한 번 더 지금 다시 웃지 않았나 언젠가 안녕하세요. 뮤지카의 찐 DJ, DJ 준 김영준입니다. 꾸벅! 오늘 첫 곡으로 이승만의 착한 내 친구로 뮤지카의 문을 열어봤습니다. 4488님의 신청곡이었고요. 자, 여러분도 이런 추억 있으시죠? 뭐 친구나 우리 부모님이 여행 가신 날 이 과자 잔뜩 사다 놓고요. 그 뭐랄까? 아, 친구가 아니지. 우리 부모님이 여행 가신 날이죠. 친구가 가신 게 아니죠. 이럴 때 과자 잔뜩 사다 놓고 친구랑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시간 보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때 막 크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잠도 오지 않았고 정말 한 3일 한 번도 거의 안 자고 새벽 내내 그냥 뭐 놀이터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. 아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 이승환의 착한 내 친구 이 곡은요. 그냥 제가 4488님 신청곡이 아니었어요. 보니까 예, 오늘 또 긴장이 되다 보니 살짝 이제 꼬이기 시작하네요. 이게 또 제 매력이잖아요. 긴 더듬이 계속 더듬이 피는 거 2년 가까이 피고 있는 제 고질적인 병. 자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그래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 새벽에 또 저와 함께 달려들 친구 우리 뮤지카에 초대했습니다. 여러분 기대되시죠? 바로 제 가족과 패밀리와도 다름없는 SS501의 멤버 PJM 이업정민 박정민 씨가 오늘 함께합니다. 자 오랜만에 같이 제 친구랑 노래도 불러보고요. 재미있는 수다도 떨어볼까 합니다. 또 앨범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요.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. 자 우리 미화가족들도 함께 놀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박정민 씨에게 궁금한 점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싶다. 물음표 퀘스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세요. 여기로요 50번의 유료 문자 샵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긴 문자는요 한 건당 100원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시고요. 오케이? 아 그리고 역시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right now 달려갑시다.
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지금 밖에서 정민 씨가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많이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좀 조용히 해. 자, 박재민 씨가 그리고 오늘 또 내 맘대로 어글송 시즌2도 함께 하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거 안 알려줬는데 뭘 잘하겠지 뭐. 그래 정민아 잘해줘.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들어오도록 하고요. 자, 오늘 함께하는 아 오늘 이 노래는 좀 이따 듣는 거고 긴장 많이 했어 오늘 나.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실수한 그분 4488님의 신청곡입니다. 미스 A 수지의 겨울아이 준비했거든요. 이 곡 듣고 와서 정민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동! 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. 네. 아주 절친이죠. 사실 저희들이 만나면 여자분들 못지않은 수다의 장이 펼쳐져서 살짝 걱정이 되고 많이들 놀라워하시는데요. 난 걱정이죠. 오늘 우리 뮤지카이 가족들에게 재밌는 새벽을 만들어드리자는 사명감으로 한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! 조용히 좀 해.
2011년 첫 솔로 싱글 앨범 발표한 자랑스러운 내 프렌드. 마이 갓. 더블S501의 멤버로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역시 인기 고공행진 중인 만나주고 싶은 마이 패밀리. 그 이름 PJM. 박정민 씨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박정민입니다. 더블S501에서 솔로로 돌아온 박정민입니다. 야, 너 혼자 솔로로 막 나오냐? 너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럼요. 저도 녹음하고 있죠. 뮤지컬 배우로. 라디오 DJ로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요. 아니, 우선 우리 뮤야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, 아까 인사했는데 또 해요? 뭐, 더블X501에서 솔로로 돌아온 박정민 이문이다. 반갑습니다. 네, 형준이 친구예요. 예, 네, 제 네. 친구예요, 정민 씨도. 네. 자, 예전에도 뮤직하이에서 반말 작작하라고. 네, 네. PD 형이 되게. 그래요. B형이라서. 아, 그래요. 네, 근데 우리... 조심해야 돼요. 형준 씨, 그, 라디오 DJ이시니까. 그럼요. 네, 조심하셔야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 운명을 꺾지 마세요, 당신이. 네. 아, 오늘 얘가 해가지고 형준이 라디오 DJ 그만두고. 형이 1년도 넘게 했다면서요. 벌써 2년 돼갑니다. 2년 돼간다면서요. 이제 그만둘 때 됐죠.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으로 만들어주겠어. 저 보이스 오브 SBS 제가 탑니다. 아 진짜요? 네, 이렇게 입해가지고 찍는 거? 거예요, 제가. 아 그러면 앞으로 한 8년? 8년 더 믿어주십시오. 네, 10년 꼭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뭐 좀 소개 좀 해봐. 네. 좋아요. 자, 예전에 내가 한 명은 없잖아. 네. 예전에 뮤직하이에서 만난 적 있지만 네. 이번에 좀 다르게 또 찾아오셨어요. 네. 솔로 앨범이 또 나왔잖아요. 네. 앨범에 대해서 뭐 소개할 것이나 그리고 네. 이것만은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다. 네. 앨범에 관한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 정말 따끈따끈한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제가 전해준 형준 씨 네. 솔로 앨범 또 얻다 버리고 왔어요. 아, 집에 보냈어요. 그냥. 아, 진짜 못됐다. 좀 챙기고 그래야지. 아, 그럴까요? 안에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 주십니다. 이야, 네. 박수! 이야, 박정민 씨의 솔로 앨범 또 이상하게. 감사합니다. 왔는데요. 저희 앨범 보는 아이돌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보는 아이돌은 뭡니까? 보는 라디오. 예. 그러니까 자, 여기 보십시오. 예, 정민 씨의 네. 솔로 앨범인데 네. 어떤 느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자, 또 Not Alone이에요. Not Alone. 네. 이거 형준 씨가 쓴 게 아니고 저희 그 괜찮아요. 네. Not Alone이고요. 네. 일단 Not Alone 그대로 난 혼자가 아니다. 그럼요. 너도 혼자가 아니다. 그럼 그럼. 우리 모두는 하나다. 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. 네. 넌 알고 있니? 그리고 내 매일매일은 크리스마스. 뭐 이 곡들 전부 다 제가 또 작사에 또 참여를 한 그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앨범입니다. 그러면 앨범의 네. 작사를 다 참여하신 거예요? 네, 다 제가 썼어요. 네. 저작권도 짭짤하겠네요. 저작권 욕심도 물론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그쵸, 사람이 근데 하게 될 수 있는 건 좋은 거죠. 네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네. 진정성이에요. 아, 진짜. 저 노래를 하면서 저는 제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. 아 네. 그래서 내가 조금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. 네. 아니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남이 지어준 노래로 남이 지어준 가사로 이만 뻐긋뻐긋하는 가수가 되기 싫은 거죠. 그래서 오늘 내 노래는 내가 짓는다. 다음엔 또 작곡도 하시겠어요, 정민 씨는? 네, 작곡도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. 형준 씨한테 배워야죠, 그거야. 아이, 그럼요. 제가 또 김작곡가 형준 씨, 막 이런 거 막. 뭐, 뭐더라? 헤이 걸. 날 받아봐. 너의 디원스만 점점 더 가. 그럼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아니, 그리고 그 뭐지? 네. 그 작곡 장비도 사셨었잖아요 예전에. 제가 기억을 네, 하고 있어요. 그쵸, 작곡 장비를 사가지고 네. 쇼핑몰 사무실에 두고 나서 예. 네. 한 번도 안 오셨죠? 네, 아니 왔다는 갔는데 네. 컴퓨터를 켜지를 않아가지고 고생이십니다. 이번에 네.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좋겠네요, 그쵸? 저 형준 씨 좀 알려주세요. 저 제가 꼭 한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네. 머니도 많고. 형준 씨가 알짜배기로 잘 번다고 그러는데. 그럼요, 우리 부자 정민 씨. 네, 그래요. 각부... 그래요. 자, 그리고 보니까 네. 이 앨범 나오고 네. 그 생각해 보니까 더블S501 네. 멤버 중에서 우리 다섯 명 네. 중에서 가장 먼저 솔로 앨범을 냈어요. 네. 사실 근데 저는 걱정했던 게 혼자니까 네. 이 부담감이라는 거 무시 못하거든요. 그쵸. 어떠셨어요, 느낌이? 부담감, 뭐, 긴장, 뭐 이런 것도 네.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, 네. 뭐라 그럴까, 조금 굉장히 나름대로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, 어떻게 다섯 명이 채우던 무대를 혼자 채우지라면서 그렇죠.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,